안녕하세요. 비둘기 사촌입니다. 와, 진짜 날씨 정말 덥다, 오늘. 여기가 지금 인천국제공항이에요. 처음으로 혼자서 외국을 떠납니다. 네, 보시다시피 오늘은 네, 노키가 없습니다. 노키 대신 다른 친구를 데리고 가게 됐습니다. 노키를 원래 데려가고 싶었는데,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그냥 놓고 가기로 했어요. 이제 심사 마쳤고, 이제 빨리 비행기 타러 가야 됩니다. 와, 이게 잼버리 때문에 이거 많다. 이거 목걸이 되게 많다. 아니, 목걸이가 아니고 스카프 진짜 많다. 나도 어렸을 때 보이스카우트 했었거든요. 학교 안 가고 딴 데 놀러 가는 게 어찌나 재밌어야지. 자, 저 보이스카우트 저거 제복, 저 목걸이, 스카프 저거를 진짜 거의 몇십 년 만에 보는 것 같아요. 진짜 거짓말하고. 초등학교 때 이후로 뭐 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아무튼 그랬습니다. 지금 원래 면세점 여기런 데를 또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면세점 매장 내부가 촬영이 안 된대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좋은 거는 참 많다. 진짜 너무 많다. 기대도 되고 불안도 하고 뭔가 낯설기도 하고 뭐 그러네요. 왔대. 와, 지금 여기 밖에가 완전히 탁 트였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화면이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비행기라는 겁니다. 비행기 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비행기의 귀때기에 들어가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비행기를 타고 일본을 가다니, 딴 나라를 가다니. 네, 일본 내려서 모든 출국 심사와 이거를 입국 심사를 마치고 네, 지금 아예 공항으로 나왔습니다. 한국이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일본이 더 더운 것 같기도 하고. 와, 엄청 덥습니다. 엄청 덥습니다. 지금 일본 편의점 안에 들어왔는데 와, 물건들이 진짜 장난 아니네요. 엄청 뭔가 겁나 다양해요. 뭐지 이거? 젤리인가? 젤리 같은 건가? 젤리네. 이거 한번 사 먹어볼게요. 오, 신기해. 종류 되게 많다. 무슨 홍삼도 있네. 진짜 우리가 일본 가면 꼭 편의점 가보라고 그러는데 이 이유가 있었네. 일본은 공항 주변에 이렇게 푸드 트럭이 있네요. 여기 아니야. 네, 지금 지하철 타고 이제 여기 밖으로 나왔습니다. 드디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숙소까지 가야 마음이 확실히 놓일 것 같아요. 왠지 빨리 가서 네,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 신호등 모양이 뭔가 틀리다. 재밌다 이거. 그리고 건너는 족족 건너는 동안 이렇게 스피커가 있는데 지금 네, 아무튼 제가 묵을 호텔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야, 친구가 도와줘서 딱 예약한 숙소인데, 와, 정말 높은 건물입니다. 네,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에가 어떨지 기대되네요. 안녕하세요. 지금 체크인 접수를 하고 지금 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되게 좁다. 엘리베이터 되게 좁아. CCTV 봐. 되게 귀여워요. 무슨 도라에몽 같아. 진짜. 내렸다. 들어가겠습니다. 침대 위에 이렇게 지금 그 용품? 이게 들어있습니다. 수건이랑, 이건 샤워 가운 같고요. 슬리퍼 여기 있네. 그리고 드라이기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뭐 나머지는 챙겨와서 다행이네요. 이거 화장실 어떻게 생겼어, 이거? 오잉? 우와! 우와, 이런 미니미. 와, 화장실 진짜 작다. 오, 진짜 작네요. 특이하다. 아무튼, 이게 뭐, 혼자, 진짜 말 그대로 싱글룸이네요, 진짜. 이거 혼자 놨어야지, 아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에 언어를 선택할 수 있어요. 여기 한국어로 선택을 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야. 다 한국말입니다. 다음에, 다음에 뭐 이걸 받는다 그러면은 이게 수량이에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알림이 오면 여기로 이렇게 굴러와요. 접시가. 그래서 이거를 직접 이렇게 내립니다. 네, 오징어 간이라고 해서 뭐 이런 것도 먹는구나 해서 한번 시켜봤고, 이거는 게살, 게살 초밥. 그리고 이거는 가리비 버터 초밥. 이건 한국에서도 먹어봤던 거긴 한데, 예, 그냥 맛있어서 시켰습니다. 이거는 고등어 초밥. 뭔가 커요. 이게 고기가 크게 나오네요. 장어 버터 초밥. 이게 버터입니다. 그래서 이건 한국에서도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시켜봤고요. 그리고 이거는 얘네들은 이제 군함 초밥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성게알이고요. 그리고 여기 연어알인가 그럴 거예요. 알이 되게 큽니다. 한국에서는 주로 막 그 날치알로 약간 조그만한 알들만 주로 있었는데, 이거는 알이 진짜 커요. 보이시나요? 진짜 큽니다. 그리고 이거는 무슨 해산물 왕자라고 했던 것 같은데, 네, 막 성게랑 연어알이랑 해갖고 다 합쳐서 그 위에 금가루까지 뿌려놨어. 야, 금 조각은 생각 못했다.